어? 어쭈? 얘 북발이다. 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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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포인트 도착했어요. 지도 보면서 오니까 초도? 초도란 섬 인근으로 오셨는데 팟캐스팅 좋았어. 아 좋아요 좋아. 리더님 안녕하십니까? 북발이 챔질하고 초반에 빠르게 감아줘야 구멍이 안 박혀요. 아 그렇군요. 저 구멍 속이나 뭐 은폐은폐물 그 틈 사이 오우와 걸렸어. 아씨, 이거 참지를 만드는데? 민어 퉁치 나온다라고 하셨으니까 튼실한 녀석. 자, 단차는 40cm고 목줄의 길이는 단차보다 한뼘 조금 더. 10에서 70 그 정도밖에 안 좋습니다. 아닌가? 수초였구나, 수초. 후두둑 이런 게 없었어. 좀 많이 들고 올라가야 되나? 제가 알기로는 그 우럭 같은 습성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폐은폐물 근처에다 대려면 좀 깊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얕은 지식만 공부하고 왔어. 어? 어느 누군가의 채비인데 이거? 기존에 떨어져 있던 거 그거 아닌데? 예. 어우, 추워 하나 벌었어요. 아! 아우 씨. 후두둑 했어 씨. 민어는 후두둑 하지 않는데 톡 하는데. 히트? 히트시죠? 히트. 뭔데? 사이즈가 오, 퉁치 아니야? 천천히. 민어. 와, 육자. 육자 됐어. 이야, 참. 와, 저런 거 있구나. 육자 넘겼잖아, 이거? 민어. 창평의 고음까지 장대자. 형이 아침부터 300개 뭐 이거에 손가게 하지 마, 자식이. 아, 저. 야, 여기 장대가 어딨냐, 자식아. 저. 아, 집에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오늘 이 오빠가, 어? 최고급 어종을. 건져오겠다 뭐 대충 그렇게 했는데 편입장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아래를 훑어보더라고. 제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한빛국장님 민어 불에 참기름 소금 캬 쏟아져요. 아, 형님들께서 달봉이가 벌써 민어를 잡은 것처럼. 진호서울님 믿음의 보스 와우 하시는구나. 자 한 마리 왔죠? 이게 민어야. 왔어. 드랙을 꽉 조여놔서 퉁치 같아. 예, 퉁치. 자, 여러 같은 성원의 힘입어. 손뱅이네. 손뱅이에요? 아니, 안 풀었어요. 드래. 손뱅이가 이렇게 힘쓴다고? 민어잖아! 민어예요! 제가 드래그를 안 풀었다니까? 민어죠, 민어! 민어 아니에요? 아 퉁치. 자 퉁치라도 그게 어디요? 퉁치든 뭐든 이거 저기 뭐야? 얘는 불에 없나요? 얘도 불에 있어. 자. 자 민어 한 수. 어? 너 불로 날 찔렀어? 큰놈 데리고 와라. 불로 나 찔렀으니까. 퉁치면 마리수로 가야죠? 백조기인가? 아, 왜 그러세요? 퉁치라고요, 민호. 진호서울님, 낚싯대랑 릴 뭔가요? 낚싯대는 쇼미더 광어, 다섯 낚시마트, 쇼미더 광어 2. 뭘까요, 이거? 퉁치인가? 퉁치 같아, 퉁치. 바닥에 30cm 뛰었어, 진짜.
퉁치 퉁치. 어우, 임승덕 형님 말씀대로 만세 만세 했거든요. 못 뽑듯이. 제가 또 시키는 건 잘하지. 초보인 장르에서는. 퉁치 두 숫째 사무장님, 이거 방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여러분, 민어 두 숫째. 어쨌든 저걸 망둥이라 부르진 않잖아요. 아 대왕, 이거 눈에 거슬렸어. 제일 큰 새우. 짜식. 외수지는 이런 재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심하진 않잖아요. 겉봐요 내 말이 맞죠. 바닥에 30이라고 욱. 32cm 뛰었어요. 32cm. 와, 새우가 제 중지보다 더 커. 임승덕 형님, 제 경험상 대략 너무 풀면 안 되고 만세를 부르면 됩니다. 연하게 새우 완전히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되면. 아우, 와, 감사드립니다 형님. 제가 오늘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초도 아니고 엿등이니까.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나요 이런 거? 어? 선상에서 먹는 컵라면. 이거거든. 여긴 뭐든지 있겠죠? 쏨뱅이든 북발이든. 왜냐면 섬치기니까. 아, 컵라면 끝내준다 진짜. 히트하셨어. 뭔지 몰라도. 와! 와! 북발이 4.5번 나왔어. 오짜 오짜. 저거 한 마리로 끝났어 오늘. 근데 랜딩 하시면서 북발이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시지? 사무장님, 이거 시가로 얼마나 될까? 사 먹으려면 네. 1kg당 15만 원. 와! 씨. 떨어뜨리면 30만 원 넘는 거 떨어뜨린 거야. 어메,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거? 와, 제 고기는 아니지만 폼 다 잡고 있어요 제가. 와, 45. 와, 빵도 어마무시해. 저도 한 마리 잡고 싶어요. 저런 게 나오는구나. 어? 와, 뭐 멜론을 다 주셔. 감사드립니다. 이야. 와. 자, 여러분. 맛있게 생겼죠? 부킹 형님, 저거 드시다가, 아이고. 컵라면 먹으면서도 상어 잡을 수 있어요, 저. 황일화님, 안녕하십니까? 뭐, 북벌이도 나오고, 저는 못 잡았지만은. 외수질이 최고죠. 여유 있는 낚시를 만끽할 수 있고 자연 경관을 만끽하며 힐링하는 낚시 여행이죠. 황일화님 오늘은 고운까지 가셨네요. 자, 이거 쏨뱅일까요? 쏨뱅이 같은데? 찌직찌직. 와, 완전히 바닥에 대서 있구나. 네? 자, 쏨뱅이. 쏨뱅이. 아까도 이런 거였었구나. 아씨. 이거 봐. 이렇게 후크 물고 들어간데 쏨뱅이 이거. 이게 외수질이 잡어가 아주 그냥 턱 따먹고 가면 대환장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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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나왔어, 농어! 오, 씨. 육자는 되겠다 이것도. 와, 다 나오네 진짜. 외수질은 안 자고. 와, 참네. 케네시아 형님, 외수질 가면 대부분 바늘이 걸리죠. 봉돌은 그다지 많이 안 털려요. 아니 왜 바늘이 먼저 가나? 그렇진 않은데. 어, 봉돌 안 털렸어. 노안이 와서 손도 느려. 눈도 안 보여. 그래도 이 외수질이 재밌어요. 카우스 형님, 아 맞네요. 고수성태 극복하셨나요? 올해 성태원에 밀리는 거 몇 번 해. 봐주는 거죠 형님. 그 아들 녀석 중딩 그 이겨서 뭐해요 그거. 제가 그 녀석 확 맨날 발라버리면 그 녀석이 취미가 안 붙겠죠 형님. 그냥 봐주는 거죠. 봐주. 김두현님, 아
그 신음소리 내지 마시고요. 제가 봐주는 거예요. 저 척법 모르시겠어요? 제가 봐주는 겁니다. 달력님, 달력님께서 저 말씀 하시니까 퉁치가 바로 한 마리 오잖아요. 한 마리 왔죠? 어쭈? 막판에? 뭔데? 이거 농어인데 바늘털이 하는 거 보니까 어? 깔따구인가? 아니 옆으로 째지는 않는데? 민어네? 뜰 체질 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민어입니다. 아무튼 봉투를 저 40포 씁니다. 40포. 50포는 4개 정도 더 갖고 왔어요. 혹시나 해서. 근데 오늘 무시라서. 아! 아, 씨. 아니, 저 만세 불렀잖아요, 그죠? 아, 진짜. 톡 치길래 가만히 있었는데, 아, 네 마리 채울 줄 알았더니, 네 마리가 힘드네? 아까부터 떨어지네, 계속. 자, 이거 보세요. 딱! 오, 계속 나와? 어, 근데 이제 11시인 거 보면, 이대로 꾸준히 나오기만 한다면 기록이 그 놀림받던 3자 놀림받던 3자 그거까지 해가지고 5마리였었는데 어우 이 자식 뭐야 힘쓰네. 그래 퉁칠해도 힘쓰겠죠. 어 드랙을 너무 쪼여놨었나. 이현TV님 안녕하십니까? 윤프로님 그 세식 칼퇴입니다. 고흥 외수질 선상. 어 그렇군요. 어우 빠진 줄 알았어. 어우 풍치가 이렇게 힘을 써 그래? 참네. 너무 꽉 조였나 봐 제가. 어? 퉁치죠 퉁치. 어 퉁치 좀 큰데? 오씨 어쩌 되겠다 이거. 자자자자자자 퉁치치곤 좀 큽니다. 아우 씨 이번에 매겼는데 아씨 저 여러분 저 다섯 마리 잡을 것 같아요. 느낌이 리경스 원래 달봉님이 잘 잡는 분이 아닌데 어복이 아 달리 형님 빼고 훈이 형님 리경스 저 영업 부장 저 한 박씩 놔드릴까. 아니야 3인어씩이나 잡은 달봉이가 참아야지. 어우 똥똥 후원 고마워요. 위하는 것처럼 하다가 빵 풍선 막 이렇게 하고 자 다섯 마리째 퉁치 퉁치 매겼어. 아이고 꼬리 힘쓰려고 하네. 퉁치 주제 으쌰 으쌰 퉁치다 그죠? 그래도 다 먹을 만하죠? 퉁치 다섯 마리째 우리 불신의 훈이 형님께 다섯 마리째 랜딩한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뭐라고 안 하시겠죠? 낙엽님 여기다 이제 딱 북발이 한 수까지 하시면 완벽할 텐데 아우 이게 퉁치든 뭐든 손맛이 솔찬해요. 훈이 형님 민어는 잡는데 부럽지는 않고 왜 배가 고픈가 몰라. 극도로 그 배 아프시면 그렇게 배가 고프신 거예요, 형님. 선장님께서 민어를 노리시다가 북발이 또 노리십니다. 밤새웠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이 친구가. 자, 이 손뱅인가? 손뱅이랑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후두둑 하고 굴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 이야 굴로 들어가려고 했던 손뱅이네요. 어 기대했어 이번에. 굴로 들어가려고 했어 이 녀석이. 아 글쎄 그래도 뭐 방생은 넘으니까 그냥 손뱅이가 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그냥 쳐먹어갖고 난 그룹폰 줄 알았어. 자, 자, 자.
오쇼. 다리가. 자, 식사하시죠. 이게 고시내는 숟가락으로 해야지 제맛이야. 샤머니즘 피싱. 달봉이네 가지고 낚시 이야기 듬뿍 고시네. 섬치기 민어인가? 깔따구. 그렇지. 와, 그 말씀드렸죠? 저 포만 있었는데. 제가 300번씩 해가지고 한 3만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켰을 텐데. 아, 그래도 어린애들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 이거 들었다 놨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와, 바늘 10개를 다 썼네? 아니 여기 깔따구도 있는 포인트야? 오! 북발이야! 오씨 안되겠어. 5.6대 1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채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와씨. 북발이가 나와. 제가 못 잡고 있어. 이거 이번에 털어버리고 미끼. 아이 이건 저기 같아. 그래, 손뱅이 호도독? 뭐 그랬던 녀석인데. 입질 하나 받게. 와. 아이고, 참네. 왜 손뱅이가 나올까, 저는. 이건 너무 작다. 아니야, 이거 내가 욕심내니까. 민어 잡으니까 또 북발이 잡고 싶어가지고 욕심내니까 이게 더 다급한 거예요. 이러다가 멘탈 나가는데, 이쯤에서 저는 멘탈이 안 나가죠. 장비가 소관승인데 뭐 달봉이가 뭐. 사무장님 북발이도 작은 거 써야 돼요? 작은 거? 새우. 그렇죠? 큰 거 써도 되고 작은 거 써도 되고. 그러면 전 적당한 걸 쓰겠어. 딱 봐서 사이즈가 예쁜 거. 김정원 형님, 밑걸림은 어떠하죠? 밑걸림은 저기 뭐야, 좀 극악인데도 있고. 갑자기 여기 요 곧뿌리만 지나가면,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고프로도 참조돼서 편집이 될 텐데, 곧뿌리만 지나가면 또 평평해집니다. 아, 이거 손뱅이다. 손뱅이가 자식. 북발이처럼 입질하네? 아, 요거는 살려주긴 좀 거시기하다. 빠듯한데 고먹도록 하겠습니다. 큰 녀석 좋아. 중간 큰 녀석. 어이 뭐야? 절반이 껴졌다가 다시 풍덩에서 들어가? 자식 이게 일단은 채비를 던져놓고 어? 어쭈? 얘 북발이다. 손뱅이 큰 놈인가? 드랙을 너무 풀어놨나봐. 뜰채! 오, 사이즈 좋다. 이야! 지금 여러분 보셨,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씨. 해냈어. 이야, 씨. 우와! 소원 풀었어! 이게 북발이 아니라고요? 돼지. 아, 왜 그러셔, 선생님. 깜짝 놀랐잖아. 5, 2, 3, 4. 47. 자, 예, 오케이. 47.
반원이 못 자. 자. 여러분, 인생고기. 이런 게 바로 인생고기입니다, 이런 게. 저 오늘 씹을 거예요, 북발이. 하, 보셨나요? 민어 다섯 마리에 대왕 북발이. 하, 아, 소원 풀었어. 이야, 그죠? 저 오늘 1대 북발이, 5 민어, 3 선뱅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 이제 쉬엄쉬엄 해야 되겠네. 아, 저 진짜 무지 부러웠어, 진짜로. 저는 못 잡고. 북발이 입질 알려주세요. 축하드려요. 턱! 이렇게 했으면 턱. 아씨, 어쩐지 민어가 많이 잡혔어. 여러분, 저 어제 고라니 치지 않으려고 급브레이크 밟고 정말 기똥차게 제 블랙박스에 있는 거 나중에 편집 보내. 왜냐면 그거 같이 첨부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샤머니즘 달봉이니까. 아, 자, 여러분, 이 세계적인 그 고흥 앞바다를 달봉이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편집장이 저 어제 갈팡질팡 하다가 고흥 가서 북발이 한 마리 잡아오마 뭐 했더니 위아래로 그 10분 전까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제 역전이 됐죠? 어디 오빠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아무리 깜찍이라고 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회 한참 먹을 때마다 눈치 줘야지. 새우 사이즈는 어떤 거? 중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거에 중간짜리. 거기서 좀 큰 것 쪽으로. 연옥사랑에 역시 내 친구 달봉아 축하한다. 아, 너 제일 큰 거 너 거슬렸었어. 너 한번 써보자. 그래. 그래. 원부린 쳐봐라. 오우, 이건 무슨 뭐? 미끼용 새우가 아니고 뭐 타이거 새우야. 아. 와, 고래만한 새우 한번 다뤄봤어요? 어? 히트! 와, 선장님 포인트 미쳤어. 사랑의 300초 다리는 한 번이면 됩니다. 애정만 축해, 애정만. 오늘은 애정이 넘치는 날이에요. 지금 나중에 고프로로 편집본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우, 씨! 대왕 새우인데. 일해라, 자식들아. 빨리 나와. 그렇지. 얼른 와봐. 어우, 한 손에 잡혔어. 한 손에 잡힌 게 나갔어. 자식. 와,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자, 포인트 아직 안 지났어요? 제가 47 잡은 자리입니다. 선장님이 배질이 엄청나게 정교했어, 오늘. 바짝 붙였다가. 그 다음엔, 좀 뛰셨네? 했는데 그게 딱 배 한 폭이었어. 그랬다가 한 세 번, 네 번 하셨다 또 가까이 붙이고. 고흥 녹동 보스입니다. 훈이 형님, 어복은 누구에게나 곰평, 그럼요. 훈이 형님 맨날 껌 치시는 거 마냥. 곰평해야 되는 겁니다, 어복을. 국장 형님, 이럴 땐 풍어를 울리면 들어와야 했는데 왜 이리 좋나? 아우, 오늘 행복한 하루입니다, 진짜. 난리 났어. 이거 손뱅이 아니야. 드래그 아까랑 비슷하게 풀리죠? 히트! 드래그는 풀리는데 아까만큼 힘쓰진 않고. 근데 북발이 같습니다. 큰 손뱅인가? 북발이죠? 영락 없죠? 떨치 안 되셔도 될 것 같아. 으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이, 자 3자. 자, 사무장님 감사드립니다. 어우, 북발이 손맛이 당차네요. 난리 났어 오늘 달봉이. 다시 없을 그럴 날이야. 자, 또 거의 타이거급 새우. 난리 났어 진짜. 아, 사실 47cm 얹었을 때는 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이게 첫 수였으면 약간의 떨림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랜딩도 자연스러웠고 그렇게 긴장은 안 되네요. 히트! 확실해요. 예, 네, 힘쓰네. 35? 아, 35 될까? 오늘 난리 났어 진짜. 아니, 개체수 되게 많아요 진짜.
야, 웬만하면 3차 오버들 많아요, 진짜. 안 돼. 아, 발을 터졌어. 어미. 자, 목줄 5cm 더 자릅니다. 65 정도 되겠죠? 채비가 들어가는 걸 보아하니 윗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 깊이가 깊고. 와, 오늘 안 왔으면 진짜 엄청나게 후회할 뻔했어. 와, 오늘 사장님들 표정이 다 밝으세요. 이쯤이면 체력 방전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오늘 난리 났어. 기둥줄하고 목줄은 몇 호로 쓰나요? 알려주세요. 기둥줄은 자작했습니다. 모노라인 26호. 목줄은 기성품입니다. 예전에 언제 구매했던 것 같은데 목줄 10호예요. 그리고 바늘은 외수질 바늘 18호. 추는 40호. 근데 스페어로 수심 깊은데 그런 데 있을까봐 제가 모르는 포인트니까 50호를 4개짜리 한번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쓰진 않았어요. 원줄 낙합사 8합 2호 쓰고 있는데 날림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많이라기보다는 좀 안 날렸죠. 근데 물골 딱 봐도 좀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고 어처지요. 그런 데는 밑에 와서 분명히 상승조류 생길 텐데도 선장님이 줄 잘 잡아주신 거겠죠. 아, 오늘은 다 칭찬해드리고 싶네. 진짜 이 꽝조사를 어복의 날로 인도해주신 고흥 녹동 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 돼. 오우, 그래. 이야, 이거 크다. 오, 이게 더 큰가? 오호, 이야, 더 크죠? 야, 이거 아까랑 비슷한 거 아니면 뭐냐? 오호, 예. 3자는 넘겼고 4자 정도 될까? 옆으로 쥐가 무슨 저기도 아닌데 쬐? 어어어 35? 35 안 될까요 사무장님? 35 달봉이가 난리 난 게 아니고 보스호가 난리 났어. 이거 어쩔 거야. 자, 여러분은 지금 최고급 어종 준수한 사이즈 두 마리 대물 한 마리 한 어어어 달봉이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썸네일 잘 나오나? 자, 감사드립니다. 보스 난리 났어. 그러니까 느낌이 그거예요. 빨리 채지 않으면 물고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입질하자마자 확 파고 들어가요. 우럭도 비슷하지만 그보다 강도가 조금 더 세게. 같은 사이즈면 말도 안 되게 힘은 이 녀석이 훨씬 더 세고. 오, 그거 손맛 당차네. 아우, 히트 선상님 또 드랙 소리 장대요. 여기 장대 있긴 있다고 하시더라. 오, 영진님 멋지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기들이 미쳤나 봅니다. 기적이 미라클이지. 인생 고기. 아, 이를 얻자. 예, 한번 흘릴 때마다 기대가 막 그냥 뿜뿜이죠. 원 14m라고 하시네. 이번 달 초는 많이 안 나오더니 본격화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진짜 소 뒷걸음질에 쥐 잡는 날 이런 날도 있어야죠. 꽝 하도 많이 쳐가지고. 자, 이거 파고 들어가는 게 이런 놈들이 북발이더라고요. 작지만. 에이씨, 이런 놈들이 북발이처럼 생긴 저기 쏨뱅이죠? 어우, 확 파고 들어갔는데 초보는 티가 나는겨. 자, 사쏨. 야, 쏨뱅이 저 작은 녀석이 큰 새우 먹는구나. 야,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선장님 포인트가 미쳤어.
낙겸님 손발이다. 손발이. 제가 이건 뭐 술 회수를 하는데 막 물고 있어. 손뱅이? 이건 담아도 되는 손뱅이다. 오쏨. 쏨 좋아. 예, 형님. 오늘은 22m. 오늘은 경치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오, 조류가 좀 있어요. 어? 오! 민어예요, 민어. 여기도 민어가 있네? 오호, 요. 와. 뭘까? 손뱅인가? 희마리 없이? 어? 물었나? 살았나? 아이, 물었잖아. 쏨. 쏨이 큰 새우 먹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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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쏨, 쏨. 이러다 북발이 나온 거 아니야? 근데 톡톡톡톡 하는 게 북발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선뱅이, 선뱅이, 선뱅이. 담아도 되죠? 육섬. 와, 선뱅이 많이 나온다. 톡톡톡톡 하면 선뱅이네. 썸. 터덕터덕 썸. 아이고, 참. 오두방정도 떤다. 이 황금어장이 와가지고도 놀래미를 잡네, 이거. 아, 참. 예. 또, 깊이 삼켰어요, 또. 아, 짜식. 어차피 살려주긴 틀렸다, 너는. 북벌이다. 뭐, 그냥 릴링만 하셨을 뿐인데? 북벌이가 나왔어요. 와, 선생님. 미치겠다. 저 앉아서 담배 좀 한번 빌게요. 선생님께서 청천벽력 같이 말씀하셨어. 누리호 발사한다는데 보고 가시냐고. 와, 쓰러지겠다. 아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진짜. 고흥 녹동 보스호와 함께 했는데, 포인트 선정 끝내줬고,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드리고, 피곤이 조금 할 뻔했는데, 그래도 조항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즐겁게 놀다 갑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며칠 안에 또 실방이 또 있습니다.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